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드디어 덴버 대 유타의 7차전 시리즈가 막을 내리면서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매치업 하나가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댈러스를 꺾고 올라온 서부 2위 LA 클리퍼스와 힘겹게 유타를 누르고 올라온 서부 3위 덴버 너게츠의 시리즈인데요. 예전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를 예측해본 영상처럼 양 팀의 정규 시즌 맞대결 경기 결과와 주요 선수들 그리고 X팩터를 알아본 후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시리즈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눌러주시면 되며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카드가 나오니까 이번 영상 다 보시고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클리퍼스 대 덴버의 2라운드 시리즈 함께 시작해보실까요? 양 팀은 정규 시즌 총 3번을 맞붙었고 첫 두 경기는 올해 1월과 2월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올랜도 버블에서 펼쳐졌습니다. 클리퍼스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두 팀 모두 두 자릿수 점수차를 내며 크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클리퍼스는 패한 첫 번째 경기에선 폴 조지가 결장했고 승리한 두 번째 경기부터는 카폴 듀오와 함께 1라운드 이슈가 많았던 마커스 모리스도 합류한 상황이었는데요. 첫 번째 경기 홈에서 승리를 거둔 덴버는 2쿼터 초반 팀 내 기대주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벤치에서 출전해 연속 7득점을 올려버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2쿼터 출전한 선수 9명이 모두 득점을 해버리는 미친 화력을 선보이며 14점 차를 내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했죠. 그렇게 후반전에도 주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과 함께 벤치에서도 꾸준히 지원 사격을 했던 덴버가 최종적으로 벤치 득점에서 43대 33으로 앞서며 단 한 번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2월에 펼쳐졌던 두 번째 경기에서는 클리퍼스가 홈에서 29점 차 대승을 거두었는데 1쿼터부터 주전과 벤치 모두 덴버를 압도해버린 클리퍼스가 경기 시작 5분여 만에 17대 4런을 가져갔고 2쿼터 29대 29 동점을 제외하면 후반전에도 완벽히 밀린 덴버가 힘 한번 못 써보고 경기를 내주었습니다. 이날 클리퍼스에는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준 선수만 7명이나 될 정도로 화력이 불을 뿜었고 기본적으로 야투율과 3점슛에서 차이가 많이 났던 경기라 덴버가 손쓸 방법도 없이 4쿼터 가비지 게임으로 끝났죠. 당시 덴버가 서부 2위, 클리퍼스가 3위였는데 한 경기 차이였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이기면 동률을 이룰 수 있었고 동기부여도 확실한 상황에 경기도 홈에서 치러져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던 클리퍼스였으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올랜도 버블에서 펼쳐진 마지막 경기는 3쿼터까지 점수차가 2점밖에 나지 않을 만큼 팽팽하게 진행되었으나 4쿼터엔 2위로 순위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덴버가 주전 선수들을 모두 벤치로 불러들이면서 4쿼터 중반부터 급격히 클리퍼스 쪽으로 승부가 기울어버렸습니다. 덴버 감독 마이크 말론도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기 전 벤치 선수들의 조합을 체크해보는 듯 했기 때문에 양 팀의 승패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점은 3쿼터까지 양 팀이 근소한 차이로 경기를 끌고 갔다는 점이 되겠죠. 클리퍼스에선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덴버와의 정규 시즌 경기 동안 모두 잘해줬고 펀가이는 프로 1라운드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2라운드 시리즈도 당연히 잘할 것이라 보고 클리퍼스의 주요 선수로는 폴 조지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실은 1라운드에서 너무 안 좋은 슛감 때문에 폴 조지를 X팩터에 넣어야 되나 싶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X팩터로 분류되어야 하는 레벨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일단은 주요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정규 시즌 덴버전에 두 경기 출전하긴 했지만 카와이보다 더 적은 플레잉 타임을 뛰고도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보였기 때문도 있고 특히 극강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클리퍼스의 외곽포를 책임졌었는데요. 분명 클리퍼스는 폴 조지의 슛감만 돌아온다면 단번에 우승후보 0순위다운 경기력을 펼칠 수 있고 이는 댈러스와의 5차전 경기에서 명확히 증명되었으며 덴버와의 경기에서 폴 조지가 공격에서 폭발했을 때 해당 쿼터에서 점수차를 벌린 경우가 많았던 클리퍼스이기 때문에 그의 활약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덴버의 주요 선수는 역시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클리퍼스와의 3경기에 모두 뛴 그는 공격에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플레이들을 펼쳐 보였고 마땅히 전반적인 공격 운영을 해줄 선수가 없는 덴버에서 공격 흐름을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장신 포인트 가드 요키치가 되겠죠. 마지막 경기에선 3쿼터만 뛰고도 13개의 어시스트를 뿌려줬을 만큼 탁월한 패싱 감각을 뽐냈고 야투율과 3점슛도 아름다운 스탯을 찍으며 공격 효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클리퍼스가 강력한 앞선 수비 라인에 비해 확실히 골밑 수비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BQ가 좋은 요키치가 이를 잘 공략한다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양 팀의 X팩터를 선정해보았는데요.
클리퍼스에서는 벤치에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줄 몬트레즐 헤럴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덴버는 정규 시즌 평균 블록 한 개가 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을 만큼 특히나 세로 수비가 아주 약한 팀입니다. 헤럴은 덴버와의 맞대결 3경기 중 첫 2경기에 나와 25.1분을 출장해 무려 21.5득점의 미친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야투율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덴버 수비진이 그를 막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으며, 1라운드에서도 공격 효율 자체는 팀에서 극강이었으므로 이번 시리즈에서도 비슷한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버에서는 제러미 그랜트 선수를 X팩터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정규 시즌 클리퍼스와의 3경기에 모두 출전했으며, 첫 경기에선 주전으로, 그리고 나머지 두 경기에선 벤치 선수로 나왔는데, 주전으로 나왔을 땐 공격에선 다소 부진하긴 했으나 수비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었고, 두 번째 경기에선 벤치에서 출전했음에도 3점 슛 2개를 포함해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20득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역시나 2스틸 1블록으로 좋은 수비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물론 4쿼터 주전이 모두 빠진 덴버이긴 했지만, 그랜트는 시도한 7개의 3점 중 4개를 적중시키며 팀 내 가장 높은 25득점을 벤치에서 나와 기록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랜트의 공수 양면에서의 다양한 옵션 때문입니다. 그는 달릴 줄 알기 때문에 속공 가담도 뛰어나고,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급 3점슛 성공률도 기록하고 있으며, 2m 20cm에 달하는 엄청난 윙스팬도 갖추고 있어 좋은 수비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1라운드 유타 제주와의 시리즈에서도 팀 내 가장 높은 평균 블록을 기록할 만큼 세로 수비가 좋고,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3점슛 성공률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덴버의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모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번 시리즈 굉장히 주목해야 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클리퍼스가 4대2로 이기고 서부 컨파에 무난히 진출하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요. 물론 클리퍼스도 댈러스와 치열한 시리즈를 펼치긴 했지만 덴버 대 유타 정도의 팽팽함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은 덴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클리퍼스 선수들은 3일이나 쉬고 경기를 치르는 반면 덴버 선수들은 고작 하루밖에 휴식 시간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말 머레이의 컨디션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1라운드에서 도노반 미첼과 미친 듯한 쇼다운을 연일 펼쳐 보이면서 6차전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상당히 지쳐 보였고, 7차전에서도 많이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체력적인 부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덴버는 공격 옵션 자체가 요키치 머레이를 제외하면 딱히 보이질 않고, 정규 시즌 팀 평균 득점만 놓고 보아도 클리퍼스는 4위, 덴버는 19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양 팀이며, 팀 평균 실점은 또 양 팀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은 클리퍼스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덴버가 두 경기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폴 조지의 롤러코스터 기복과 머레이의 폭발력이라는 변수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첫 경기인 클리퍼스 대 덴버의 시리즈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상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자말 머레이 선수가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2라운드에서도 폭발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시리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시리즈를 예측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NG 리우였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